네,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먼저 FOMC 의사록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장은 반만 열렸습니다. 조기 폐장을 했는데 이 폐장을 하고 난 이후로 지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일상적인 얘기들이 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쨌든 이제 7월 달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경제가 좀 냉각되고 있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언급이 이제 노동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따라서 인플레가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노동이 조금 냉각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FOMC 의사록에서 이제 확인이 좀 됐고요. 고용이 줄면 인플레가 준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근데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 고용이 약간 식는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6월 달에 민간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컨센서스는 16만 명 증가였으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고용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월이 이제 디스인플레 경로에 진입했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건 이제 의사록에 나온 부분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1년 내로 이제 2% 초중반으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FOMC 의사록에 있는 언급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적인 언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과 물가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은 픽스하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디스인플레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시장이 주목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현재 65%에서 70% 정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결국은 이 국채 금리가 안정돼야 금리를 원만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꺾였는데 4% 초반대까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니까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디스인플레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다음 주에는 이제 국내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보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컨센서스기는 한데요. 네.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어진 3.5% 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라든지 뭐 인플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리기도 어렵고 또 내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인상도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금리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인상이나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인상이나 인하 흐름이 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 빈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석유가 이렇게 팍팍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곡물이 이렇게 막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크라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가가 거의 휘둘려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금리를 취할 수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 여건이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2.4%를 기록했거든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문에 물가 부담이 커졌는데 농산물 가격도 일단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기준으로 좀 축소가 됐고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를 했어요. 그래서 물가 목표 수렴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경제라든지 여러 산업 동향 그리고 특히 해외 금리 추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1월 인하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이 한번 내리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우리가 25BP 정도 한번 내리고 이 정도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한 연말 정도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이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하면은 한국은행도 따라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모두 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 금융주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아주 잘 가고 있고 오현진 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네.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PER, 저 PBR 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은행과 보험이에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합니다. 일단 은행주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작년에 국내은행의 이자 순이익이 34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2010년 이후에 세 차례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치의 이자 수익입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이자가 차지했 했습니다. 이 말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주의 수익성이 개선되죠. 근데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이 벌어지니까 수익이 좋았다. 특히 기업 대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줬으니까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전보다 펀더멘털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반기 예대 마진 하락이 물론 불가피하지만 점진적이기 때문에 은행주의 실적이 팍 꺾인다 이렇게 보진 않으셔도 되고요. 은행의 대손 비용률을 보면 올해 평균 0.48%, 작년에는 0.62%였어요. 작년 대비 확실히 건전성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일부 대출 부실이 나타난다고 해서 은행주의 펀더멘털을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 얼마까지 이슈였던 이제 홍콩 H지수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거의 잘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1조 원 이상 은행들이 이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2분기가 지나면 사실상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주의 부담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험사도 이제 좋은 게 신계약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신계약 손보사를 보면 평균 15%, 생보사는 평균 45%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보험 상품이 훨씬 더 다변화되고 소비자들도 이제 똑똑해지니까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데 예전에 없었던 보험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도 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금융주는 하반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세액 공제 방안 발표됐습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배당 늘린 5% 정도 법인세, 뭐 감면 등등 한 세 가지 정도 정책 나왔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PER과 PBR이 낮은 종목은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하반기까지 받아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국내 은행주의 평균 PER 5배, PBR 0.4배입니다. 보험주는 평균 PER 6배, PBR 0.45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는 특정 종목을 찍지는 않아요. 그래서 ETF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이런 것들을 사시면 은행주, 보험주 전반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ETF를 활용해서 뭐 분산 투자하시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주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삼성전자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벌써부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네. 언론 보도 뭐 아직 뭐 삼성전자 측에서는 공시를 했습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맞아요. 밝혔는데
그래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보니까는 외국인들 좀 매수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컨센서스를 보면 8.2조 정도니까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0% 이상 네, 개선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DS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최대 5조 정도 전망이 되고요. DRAM이라든지 NAND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으로 공정이 다 쏠리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는 없었고 DRAM과 NAND의 가격이 두 자릿수 때까지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확연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바일 부분은 다만 원가 상승 때문에 마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갤럭시 S24는 잘 팔렸어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13%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결국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의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을 보시면 마진율이 기존의 11%에서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부분의 수익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모바일 부분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 상승 때문에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는 하죠. 하지만 갑자기 뭐 몇십만 원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인상 폭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전부를 담당한다.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 개선은 당연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니죠. 네,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 1위 점유율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마이크론이 이제 설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는 밸류 부담이 훨씬 적잖아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네, 엔비디아 퀄테스트 뭐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삼성전자가 부인하면서 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폭을 다시 반납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HBM 납품은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HBM 시장 점유율 40%예요.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만 못 넣는 것뿐이지 네, 이미 하고 있고 퀄테스트는 조만간 통과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분명히 통과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대부분 좋게 보고 있다는 건 대부분 샀다는 의미거든요. 더 사줄 사람이 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빨리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급이 되면 어쨌든 수익이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긍정적인 관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집중된 게 SK하이닉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사실 근데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늘 미국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네. 파리에서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일입니다. 10일 갤럭시 Z 폴드 6 그리고 플립 6를 비롯한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가 되고 아무래도 갤럭시가 약간 뭐 아재 이미지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대요. 어떤 거 쓰세요? 네, 저는 갤럭시 씁니다. 네, 저는 갤럭시 좋아하고요. 아재 이미지.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쁜데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플립도 디자인이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판매를 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억 화소 정도의 카메라도 탑재를 했으니까 괜찮고 또 갤럭시 워치 7과 또 이슈가 되는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워치 7부터 말씀드리면 울트라 버전으로 좀 고가입니다. 90만 원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 부담도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당뇨혈당 측정 기능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의해서 가격을 좀 무난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 링 한 40만 원 정도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박수라든지 뭐 수면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네, 반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구매 의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있더라고 네. 보니까 갤럭시 링에 대해서요? 네, 보니까는 네. 이게 건강
여성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링은 사실 뭐 통화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헬스케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손가락을 감싸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신체적 심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쵸. 사람들의 이러한 뭐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AI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능보다는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도 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립이라든지 링이 이제 신제품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네. 관련한 부품주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KH 바텍, 갤럭시지 폴드 6의 힌지를 공급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KH 바텍이 거의 독점적으로 힌지를 공급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의 환리라든지 에스코넥이 점유율을 좀 가져가서 예전보다 기대감이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플립이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니까 KH 바텍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갤럭시 링 관련주로는 인터플렉스입니다. 갤럭시 링에 연성 PCB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회로 부품이 또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PCB 기술이 아주 중요해지니까 갤럭시 링 관련주 탑픽으로 인터플렉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